예, 지연이 복화 2의 6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어떤 단어를 배웠고 그게 어떤 대화에 사용되던가요?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걔가 어떻다.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걔는 어떻다. 이거네요. 네. 아닙니까? 맞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y friends. My friends, 한번 써볼까요? My F.I. 아. 네. I. 네. 아. F.I. R. I. E. Okay, 그래서 friend의 뜻은 친구. 친구.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런 시. Okay, 그러면 영어 문장 속에 표현 속에 이름 시가 사용될 수 있고 따져봐야 될 게. Okay, 친구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친구 한 명 소개하는 거예요? 두 명 이상 소개하는 거예요?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 소개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s라고. My friends. 계속해서 Fred는 웃기대요. Fred is funny. 오케이, Fred is funny 한번 써볼까요? 네. Okay. 그래서 funny의 뜻은 웃기. 무슨 시? 어떤 시?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funny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Okay. 그러면 우리말로는 Fred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얘를 영어로 묻고 싶으면 How How is 라고 물어보면 돼요? 프레드는 어떻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is your friend? 오케이, 그래서 Fred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아. 남자 이름인데?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he? How is he? 그 남자 어때? How is he? 그는 웃긴다. He is your friend. He is funny. 여기만 읽어보세요. He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he? Okay. 그래서 누가? 그는 다 웃긴다. 누가 다? He is funn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he is가 나오고 얘를 물음표 느낌 주고 싶으면 he is를 뭐로 바꾸면 되고 is he 하면 되고 funny의 뜻은 뭐니까 웃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어때? How is he? How is he? 그 남자는 웃겨요. He is funny. Fred는 어떻니? How is Fred? How is Fred? Fred 걔 어때? How Fred 걔 어때? How is Fred? Fred를 웃겨. Fred is funny. Fred is fu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unny는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런 질문에 대답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문장은 Fred를 안만 길어봤자 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He i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Fred. 그래서 Fred는 엄청 웃겨요. Fred is very funny. Okay, 그 남자애는 매우 웃깁니다. Yes. He is very funny. 자, 이번에는 very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very의 뜻이 뭐고? 매우. 매우.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시일까요?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양념시다. 양념시는 누구한테 무슨 시한테 양념 뿌려주는 게 양념시예요? 비동사. 아, 이름시. 이름시? 그럼 양념시 아무거나 영어로 얘기해줘봐. can은 능력의 양념이네. 그치? 그럼 can이 들어있는 문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봐. I can't swim. I can't 뭐라고? swim. 양념시는 얘한테 양념 뿌려주는데요. 얘 뜻이 뭐고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양념시는 양념시 뒤에 내가 뭐가 와야 된다. 얘가 양념 뿌려진다. 얘가 치킨이고 얘가 치킨에 뿌리는 양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양념시는 무슨 시한테 양념 뿌려준다고요? 하다시. 그러면 얘는 양념시 리가 없어. 나 무슨 시인지 모르겠으면 무슨 질문에 대한 다. 그는 매우 웃기다는데 매우라는 말을 못 들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건 엄청 웃겨요.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찾아내면 무슨 신지도 찾기 쉬울 텐데요. 얘는 이제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이게 치워지고,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요? 매우란 대답. 그렇죠. 걔 얼마나 웃겨? 엄청 웃겨.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럼 일단 여기 뭐 써놓고 시작하면 되냐? 이거 써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다가 뭘 쓰면 되겠죠. 그 남자 얼마나 웃기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남자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그 남자는 얼마나 나이 들었니? 몇 살이니? 이거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너는 몇 살이니?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이건 뭐예요? 나이 묻는 표현 몰라요? 너 몇 살이야?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3학년 때 배우나? 4학년 때 배우나? 하여튼. 어떻게 영어하면 됩니까? 나이 든이 뭐예요? 나이 든 늙은 영어로 뭐예요? 그럼 너 몇 살인지 묻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호, 이놈 봐라.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잘생긴 영어로 몰라요? Handsome. 어, 얼마나 잘생겼니? How handsome are you? 너 얼마나 웃기니? How funny are you? 자, 지금 여기에 뭐뭐뭐 세 개 썼냐? funny 썼고, handsome 썼고, old 썼는데 얘들 셋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old, handsome, funny의 공통점이 뭐게? 뭐라고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old, 어떤, night, handsome, 어떤, 잘생기, funny, 어떤, 웃기. 그래서 h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얼마나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프레드가 얼마나 웃기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엄청 웃기다는 대화를 한번 만들어 봐. 볼까요? 그래서 걔는 얼마나 웃기니? How funny is he? 네, 그래서 프레드 걔 얼마나 웃겨? 라고 묻고 싶다면 How funny is Fred? How funny is Fred?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웃긴다. He is very funny. 네, 그래서 very의 뜻은 뭐고? 매우. 매우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요? 어떤 웃긴입니까? 어찌 웃긴입니까? 어찌 웃긴. 얼마나 웃긴지, 어찌나 웃긴지 묻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네. How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어떤하고 뭐? 어찌. 어찌. 그래서 아까 전에 How is Fred 할 때 이거는 funny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1번, 어떤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웃긴, 이러고 있죠. 근데 얼마나 웃긴지 물어보니까, How funny is Fred? 하고 있고, 여기 How는 몇 번째 뜻? 뭐, 얼마나, 어떻게, 어찌, 이 세 가지 뜻이 다 똑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very는 무슨 시다? 오케이, 그는 어찌 웃기다고? 어찌 웃기다고? 어찌 웃기다고? 매우 웃기다고. 그래서 베리는 무슨 시다? 어찌시. 그래서 어찌시가 하는 일 나중에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건데요. 어찌시는 여기서는 어찌시가 하는 일은 뭐를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프레드는 어찌 어떤 사람이다? 웃긴 사람이다. 매우 웃기다. 됐습니까? 어찌 어때? 매우 웃겨. 그래서 프레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다음 친구 소개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티는 친절하다. Katie is kind. Katie is kind도 한번 써볼까요? K-I-N-D. Okay. 그래서 누가 케이티가 다 is ki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무슨 시고 누구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무슨 시고 무슨 뜻이니까 어떤 시라고요? 친절한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카인드의 뜻이 친절하다 아니고 친절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친절한 kind. 친절하다 is kind. Be kind겠지. 친절한 kind. 친절하다 be kind. 너는 친절하다. 오케이. 근데 KT 뒤에는 is가 와있네? KT 뒤에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is가 와야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래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라. 그렇죠.
자, 그러면 ki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is KT가 무슨 뜻이길래? KT는 어때? KT 어때? 오, 친절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KT? 했더니? KT is kind. 그래서 how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중에? 어떠라고 어찌? 어찌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다? 어떤? 어떤니 kind하다. how하니 kind하니다. 됐습니까? 자, KT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KT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ow is KT is she? 뭐라고요? How? KT. KT is she. KT, 안만 길어봤자. She. 이거 보세요. How she is she. How she is she. 뜻이 뭐다? 내가 very란 대답 듣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매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적절합니까? 어찌? 그냥 어찌나 친절하니 얼마나 친절하니가 How she is she예요? 아니요. How she is kind. How she is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She is. 이 느낌이 납니까? 아니요. How kind is she? 너는 몇 살이니? 그녀는 몇 살이니 해볼까요?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she? How old?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면 여기에 old 넣으면 되고 얼마나 친절한지 궁금하면 그냥 얼마나 예쁘니 그냥 얼마나 예쁘니 그냥 얼마나 똑똑하니 그녀는 얼마나 똑똑하니? How smart is she? 그녀는 얼마나 못생겼니? How ugly is she? Okay, ugly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Okay, smart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폰 어떤 폰? 스마트폰은 어떤 폰이에요? 똑똑한 smart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프리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나 어떤지 궁금하면 how 뒤에 어떤 시 넣으면 되겠네요.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빠른? How fast? 얼마나 느린? How slow? 얼마나 친절한? How kind? 여기에 how, how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떠나고 어찌? 중에서 how kind는? 어찌? 어찌 친절한? How kind? 맞습니까? 자, 지금 친구 두 번째 친구 소개 끝났죠? 세 번째 친구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old is old. old is old. old의 뜻은 늙은.
늙은, 나이든, 낡은이니까 뭐 늙은이든 나이든이든 오래된이든 다 무슨 뜻이야?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Okay, Olive 어때? How is Olive? Okay, 그래서 Olive는 나이가 들었다? Olive is old. How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 그래서 어떤지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무슨 시 대답한다? 어떤 시로 대답하면 되겠다. Olive,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아, Olive 남자 같아요? Okay, 뭐야? 이거 왜 나와?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올리브를 암만 길어봤자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She is very ol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매우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얼마나 나이가 많니? How old is she? 라고 했는데 정확한 나이를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어쨌든 나이가 매우 많으니까 뭐라고 보고 있어?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난 다음에 뭐 나이를 안다면 She is... 이러면 되겠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She is 90 years old. 하면 몇 살이란 말이에요? 90. 90살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리는 행복하답니다. 해리는 행복합니다. Harry is happy. 해피. 해피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is Harry의 뜻이 뭐길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arry? How is Harry? 그랬더니 행복하니까?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Harry는 안만 길어봤자? 니까 대답,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He is very happy. Very happy. 만약에 슬프면, 매우 슬프면? He is very sad. He is very sad. 그 다음에 엄청 어리면 He's very young. 한번 써볼까요? Y-O-U-N-G. 네, 영의 뜻이 뭐예요? 어리.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반대말은 뭐예요? Old. 오, 어떻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맞다, 잠 좀 줘야지. 아유, 오늘 정신없다.